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이번에는 책장 리뷰라고 해서 책 소개를 직접 책장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파일럿으로 홍춘욱 박사님의 최근작인 프랑스 탐방기 내용입니다. 자, 표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직접 받은 사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쭉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이제 홍춘욱 박사님과 아들 채훈이가 이제 같이 찍은 아이콘 사진, 프로필 사진, 그거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아빠와 아들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경제와 문화 등등을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들어보면 그 A아빠들한테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나중에 이제 더 투자를 해서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아이와 함께 한번 이런 비슷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평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쭉 한번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요, 목차가 보이고요, 추천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고, 왜 이제 아들과 떠났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이 자기소개와 함께 아들과 여행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해줬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인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섬나라랑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데 참 많이 공감하는 인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가지에 가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시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부자간의 모습이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야경이나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사파 같은 것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서 레미제라블에서 그런 프랑스 대혁명 전후 당시에 이제 암울한 그런 생활환경, 파리의 생활환경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뭐 총기 관련된 이야기랑,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3세의 시가지 정비, 이런 것들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 풍경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아, 여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냥 단순히 관광지 어디 찍고만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아이와 함께 이런 고민도 하겠구나, 애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재밌는 느낌도 같이 이제 책장을 넘기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랑 교통편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관련된 뭐 그런 인구통계학적 관련된 질의응답들이 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재밌는 특징은 채훈이가 직접 아버지한테 질문을 여행지에서 했을 때 즉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즉답을 해주고, 잘 이제 그때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때 바로 답을 못 해준 거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서 이제 답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구성이 알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원래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대의 입장에서는 저게 왜 저럴지라고 이제 호기심 어린 이제 신선한 질문들이 많아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방문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거랑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나오는 사치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울에 관련된, 거울이 그 당시 사치제였다라는 이야기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중세가 아니라 1600년대 15, 16, 17세기 막 이런 그 시기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관련된 이제 경제사적인 이야기들이 쭉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파뉴 지방이랑 지금 현재 네덜란드 지역에 이제 무역이 발달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이탈리아 북부도시 이야기랑 뭐 그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뭐 루벤스라든지 여러 가지 화가들, 나중에 뒤에 보면 인상파 화가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유럽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는 그런 박물관이 이런 게 여행 잡지에 났을 때 이게 왜 가나 싶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에 가서 그런 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는 재미가 좀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공방 이야기에서 베니스 갔을 때
관광객들한테 유리공방 섬에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그런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베르사유 궁전의 전쟁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 여기 나폴레옹 전쟁에 관련된 사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 이제 전쟁사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제 많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 쭉 이제 전쟁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궁전에 관한 풍경들, 일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왜 이제 동양이랑 서양이랑 경제적이랑 뭐 발전이나 이런 데서 산업적으로 이제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코멘트 비슷한 것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뭐 제도와 뭐 재산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랑 연관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 거에 관련된 경제사적인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권을 잘 보호해줄수록 뭐 경제 잘 발달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아니면 뭐 금융 시스템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찾아보시면 화폐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현재 오히려 이제 현재에서는 이슈화되는 부분을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좀 이제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성당이 이제 약간 일종의 경쟁하는 관계에서 지어졌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성당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있고 너무 많이 다루면은 그게 되니까 스포일러가 완전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칠레 수도가 산티아고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칠레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스페인에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과라서 무식한 제가 이제 나왔던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양식, 뭐에 관한 건축 양식에 관련된 뭐 경제사적 이야기, 그다음 인상파워가의 관리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술관에 갈렸던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그렇죠 오르세 미술관 뭐 이런 이야기들 있고 그다음에 아비뇽 이제 프랑스 남부로 갔던 건데 프랑스 남부의 프레스코와는 뭐 그때 당시 종교적인 뭐 그런 이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설명도 같이 하고 있는 내용도 재밌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프로방스 지역에 왜 산속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강도가 두 가지 강도가 있으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독재 그거를 비슷하게 설명하는 게 독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가 경제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설명이랑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그 윤식당에서 그런 스페인령에 있는 그런 대서양에 있는 어느 섬도시의 섬 지역에 이제 식당을 열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렇게 산 골짜기 쪽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식당하고 미슐랭 가이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데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 미슐랭 가이드에 관련된 뭐 유행 그 다음에 뭐 클래스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자가 풍부한 프랑스에서는 닭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뭐 경제에서 약간 그 레몬 이야기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랑 연관돼서 읽으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좀 경제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경제랑 경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이민이랑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뭐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뭐 신호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인종주의랑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슬람과의 충돌 그 다음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풀어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야기가 따라 나오죠. 그럴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들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아빠와 아들의 사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인용하면서 끝나는데 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편안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경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경제가 너무 딱딱해서 힘든 사람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고, 아빠와 아들이 어디 단둘이 어디 가서 사이가 좋아지나 뭐 이런저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책을 접하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예, 책장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사랑.